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대정입니다. 크몽에서는 데이브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크몽에서는 CRM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유드리는 CRM 마케팅 관련 정보는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미지로 보신 것처럼 저는 각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CRM 마케터입니다. 또한 현직 CRM 마케터 분들을 대상으로도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한형제들, 하이퍼커넥트, 리디, 사람인, 펫프렌즈, 에이블리 등각 산업계 리드 기업의 실무자분들에게 CRM 마케팅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B180에서 진행하는 브레이즈를 활용한 CRM 마케팅 성공 사례에서도 저와 관련된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링크를 접속하셔도 좋고, 또는 구글에 AB180 띄고 크몽이라고 검색하셔도 결과가 나오고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AB180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브레이즈로 공급하고 있는 리셀러 두곳중한 곳입니다. 한쪽은 이제 CJ 계열의 팀 맥서노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B180이 있죠. 그곳에서 성공 케이스로 실린 아티클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봐 보시면 이제 CRM 마케팅을 하면서 또 브레이즈를 활용해서 어떠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강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CRM 마케터로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는 각 산업계 리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브레이즈라는 툴을 브레이즈 활용 역량을 통해서 나의 커리어 가치를 높이고 싶으신 분 또는 사수 없이 브레이즈를 활용하고 있지만 사수가 없어서 좀 힘들게 CRM 마케팅을 하고 계신 분 또는 브레이즈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일회성 캠페인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분 또는 브레이즈의 캔버스, 리퀴드 문을 활용해서 개인화, 자동화된 CRM 마케팅을 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브레이즈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브레이즈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즈로 다양한 캠페인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공유 드릴 건데요. 앱 푸시라든가 인앱 메시지 또는 인 브라우저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등등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레이즈를 활용한 CRM 마케팅 성공 케이스 그리고 노하우를 몇 가지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앞서서 근래 트렌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양한 아티클, 영상 등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효율이 떨어지고 CRM 마케팅이 뜨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에서 작년 봄에 시작된 재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플의 ATT 정책입니다. 애플에서 시작한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앱이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데이터를 추적할 경우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전까지는 데이터 추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만 수집하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iOS 14.5 업데이트 버전부터는 반드시 추적 동의를 미리 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직격탄을 맞았죠. 사용자가 추적 미동의 기본 설정 시 발생하는 문제들은 방문자 리타겟팅이 불가능하고 광고 최적화가 어려워지고 광고 전환 성과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최고의 맞춤형 광고 매체 중 하나였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효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 역시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서 개인정보 이슈 등으로 서드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제한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 고객의 데이터인 퍼스트파티 데이터 또는 제로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CRM 마케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케터의 역할을 대체하는 머신러닝 광고 운영입니다. 많은 퍼포먼스 마케팅 매체들이 머신러닝 최적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케터가 자주 개입해서 수동 설정하는 것보다 자동화로 매체에게 운영을 맡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전환 목표, 소재만 등록하면 광고 세팅이 끝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마케터가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머신러닝 최적화를 적용한 캠페인들의 효율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퍼포먼스 마케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 자체의 상향 평준화로 인한 경쟁력 심화입니다. 각 기업의 퍼포먼스 마케팅 담당자분들의 역량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광고 전략으로는 이전처럼 좋은 효율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무자들의 역량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된 이유도 퍼포먼스 마케팅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난 기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주었던 퍼포먼스 마케팅의 효율이 하락되면서 상대적으로 각 기업에서 CRM 마케팅을 중요시 여기고 채용 시장에서도 CRM 마케터를 활발하게 뽑고 있습니다. CRM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고객 또는 잠재 고객과의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인구 통계 데이터, 구매 데이터, 웹사이트 활동, 반응, 관심사, 모바일 앱 데이터 및 웹사이트의 기사 읽기 등의 다양한 행동이 포함되게 됩니다. 브랜드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웹사이트 양식, 구독,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서드 파티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종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지 않고 다른 소스에서 간접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CRM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광고로 유입되는 방문자를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더 자주, 더 오래도록 사용하게 만드는 마케팅입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기본 정보를 활용한다든가 고객의 행동 패턴 또는 서비스 이용 주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화, 자동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사용한다는 CRM 마케팅의 끝판왕이 이제 브레이즈라는 툴인데요. CRM 마케팅 관련해서는 다양한 툴, 즉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레이즈는 앞서 언급드린 국내외 각 산업군 리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 그대로 CRM 마케팅의 끝판왕 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브레이즈를 활용해서 어떤 노하우를 공유드릴지 강의 목차를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레이즈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브레이즈 화면에 들어가서 각각의 메인 메뉴들을 눌러보면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자주 활용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브레이즈에서 고객 세그먼트, 고객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레이즈의 꽃, 브레이즈의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캔버스의 기능에 대해서 각각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브레이즈의 꽃, 캔버스의 아홉 가지 스텝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브레이즈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브레이즈에서 FC를 보내는 방법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여섯 번째는 브레이즈로 in-app 메시지 또는 in-browser 메시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브레이즈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지금 바로 적용해 볼수 있는 브레이즈를 활용한 개인화, 자동화된 CRM 마케팅 성공 사례 케이스를 몇 가지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에서는
브레이지의 리퀴드 문이라든가 커넥티드 컨텐츠 등 상대적으로 고급 역량이 좀 필요하지만 강의를 보고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브레이지를 활용한 CRM 마케팅 강의를 이제 진행해 볼 텐데요. 근래 CRM 마케터 채용 공고를 보시면 주요 업무, 자격 요건, 5대상 중에서 브레이지를 활용하는 영역은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브레이지가 아닌 조금 더 보급형 툴을 쓰고 계시더라도 CRM 마케팅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익혀놓으시면 다른 웬만한 툴은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한 명의 유능한 CRM 마케터로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브레이지를 활용한 CRM 마케팅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